마지막 코너입니다. 추천 과제입니다. 오늘의 추천 과제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너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제 멘티 기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제인데요. 9월 21일 날 마감되는 제품 공정 개선 과제 기술 개발 사업 12 시행 공고가 나왔습니다. 제 4차고요. 네, 네 번째죠. 올해 네 번째고 총 사업비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9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네.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 부담금이. 예. 기업 부담금 비율 25% 중에서 현금 비율은 40% 이상. 나머지 현물이 가능하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의 출연금은 정부 출연금은 그 기술료를 내게 되었거든요. 기술료를 10%에서 20% 정도 기술료를 내게 되는데 제품 공정 개선 사업은요. 이게 융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무상환 갚지 않아도 되는 무이자 무담보 대출이니까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까. 더구나 기술료도 안 낸대요. 기술료도 없대요. 와. 개발 기간 9개월이고 5천만 원 한도 내고 기술료도 안 내고 그 5천만 원 고사에 받아 쓰는 건데 이게 훨씬 좋지. 갚지 않아도 되는데 콩돈이잖아. 이런 게 논만 돈입니다. 네. 이 과제가 9월 21일 날 마감이라서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 네 군데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가. 제발 열심히 해서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만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20분 늦게 시작한 방송 여기까지 마쳤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강대신 의원님 모시고 협동조합 얘기했던 것이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다음 주에도 전문가를 한번 모시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리 연합회님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특허 쪽에 관련된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가급적 한 달에 한두 번은 업계 전문가분을 모시고 하는 방송을 빅머니님 아까 왔다 가셨어요. 네. 빅머니님 방송 안 하시다 얼굴이 때까지 좋아지셨어요. 잠좀 많이 주무시나 봐요. 인천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계십니다. 네. 컨설팅 열심히 하고 계시고. 왜 방송을 안 하실까요? 저는 모르죠. 그거는 개인 사정이니까. 방송보다는 컨설팅에 더 집중하고 계시나 보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칠게요. 질문 있어요? 왜 방송 안 하는지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도, 연합회님이 빅머니님 방송 안 보고, 제 방송하고 쭈니님 방송, 카이님 방송만 보니까 삐져서 안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님 말고.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22개 감사합니다. 제가 22살인가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5, 4, 3, 2, 1.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는 좀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끊을게요. 바이바이.